요즘 진짜 많이 들리는 거, 웹 3.0. 이 단어를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는 웹 1.0, 웹 2.0, 웹 3.0 이걸 먼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, 이건 우리 민현이한테 좀 부탁할게. 웹 1.0은 우리가 인터넷의 아주 초창기지, 그리고 퍼스널 컴퓨터 PC가 처음 나왔을 때 무렵의 인터넷이야. 그래서 그 텍스트 문서를 읽게 하는 툴이 브라우저. 뭐 이런 브라우저를 쳐서 거기 URL을 입력하면 네이버가 나오지. 그래서 네이버가 인터넷이 아니라 그거를 읽게 해주는 그 브라우저와 읽게 해주기 위해서 통일된 수단으로 문서를 작성한 그 연결 체계가 인터넷 위에 있는 웹 1.0이 되는 거야. 그렇구나. 그러니까 한국어, 프랑스어, 뭐 아랍어 우리가 다 각각 읽기 힘들잖아. 통일된 언어로 하나 정해서 쓰는 게 HTML이고, HTML로 변환된 책들을 다 꽂아놓은 어떤 도서관이 있다. 그럼 그게 맞아. 브라우저? 거대한 도서관이지. 흩어져 있는 문서들을 한 곳에서 볼수 있는 도서관을 만든 게웹 그렇구나. 1.0인 거야. 그럼 웹 2.0은 이렇게 만든 문서들의 성장에 기대어 성장한 기업들이 있어.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경우는 이 문서들을 다 우리가 검색할 수 있게 해줄게 해서 그 앞에 검색창 하나만 딱 붙인 게 구글인 거지. 쓰다 보니까 URL은 기억하기 힘들잖아. 난 그냥 검색어로 한 번에 갈래. 라고 해서 구글을 점점점 많이 사용하게 되지. 그러면 문서 중에서 이제 꼭 텍스트만 할 필요 없잖아. 하이퍼 그치. 텍스트인데 텍스트만 할 필요 없잖아. 이미지도 되고 비디오도 되고 하다 보니까 뭐 유튜브 같은 거는 이제 업로드를 하고 그냥 구글 위에서 다 해. 콘텐츠도 올리고 뭐 보는 것도 구글로 하고 다 하니까 그 URL 입력할 일이 없어진 필요 거야. 없지. 그게 웹 2.0. 아, 그럼 웹 2.0은 약간 애플리케이션의 그치. 시대라고 할수 있겠네. 애플리케이션의 전성시대지. 그래서 그 아. 앞단에 있는 모든 그 안에 있는 그 거대한 도서관의 접근망을 애플리케이션들이 다 막아버린 거야. 여기까지 명료하게 정리가 됐다. 그럼 웹 3.0은 3.0은 무엇이냐? 3.0은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. 더 있어. 이 세상엔 문서만 있는 게 아니다. 컴퓨터는 문서만 저장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잖아. 웹상에서 돈을 버내거나 웹상에서 게임을 한 적은 없었던 거야.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하는 어떤 체계가 등장할 때가 됐다 해가지고 웹 3.0이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한 게 비트코인이 그 시발점을 딱 끄는 이유가 밸류? 밸류를 보낼 수 있다고? 인터넷으로 돈을 보낼 수 있다고? 라는 프로토콜이 하나가 더 등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힌트를 얻기 시작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게임도 올릴 거야. 플레이 파이낸스, 뭐 P2E 이런 개념들이 계속 등장하는 이유가 웹 3.0 시대에서 새롭게 쓸수 있는 프로토콜이 많으니까 이건 마치 웹 1.0 시대를 연상시키는 거지. 이제 막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야. 뭐 다른 금융 상품들도 연결되고 프로그램도 연결되고 뭐 이런 어떤 게임들도 연결되고 그냥 게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연결된 게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거지. 옛날에는 문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다른 게막더 보이는 거네. 똑같은 방식을 차용한. 그치. 그럼 이제 커뮤니티가 여기서 등장해. 웹 3.0이랑 커뮤니티 뭐야? 어떤 관계가 있어? 처음에는 이 문서들을 쓰는 사람들이 막 전문가가 아니야. 백과사전 쓰는 사람들이 문서를 쓴게 아니라 커뮤니티가 쓰는 거지. 커뮤니티. 내가 재밌어 하는 거, 뭐 스포츠, 맞아. 아니면 뭐 어떤 팬, 아트, 뭐 이런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연결시키기 시작하는 거야. 그게 지금 웹 3.0의 초창기고. 그래서 게임을 해보면 되게 허술해. 이거 마치 20년 전에 본 게임 같은 게막 있는 거야. 근데 차이점은 연결돼 있다. 그래서 그 초창기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지, 지금. 와, 그러면 언젠가는 웹 4.0, 5.0도 얘기가 나오겠구나. 그걸 우리가 해야겠다. 선점하자. 자, 그러면 뭐 이런 사례들이 좀 있을까? AI 네트워크도 그렇고, 뭐 레딧도 그런다고 하고. 커뮤니티 사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은 단순히 뭐 네이버 지식인 정말 바로 코인으로 받고 이렇게 할수 있는 지불한 시간만큼 그렇게 가치를 되돌려받을 수 있는 이런 커뮤니티들이 많이 좀 탄생을 하는 것 같아. 그래서 예전에는 게임사, 그러니까 사실 아이템을 사도 이게 게임사까지 내게 아니어서 조금 그치. 동기부여가 약했는데 지금은 진짜 내 거라는 게 확실하니까 조금 더 게임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게임에 대한 의견도 열심히 피력을 하는 것 같아.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면 점점 더그웹 3.0과 이 커뮤니티와 뭐 이렇게 조리에 맞춰서 NFT 그 안에 있는 NFT도 더 가치를 키워나가고 정말 우리가 새로운 경제를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NFT가 점점 비싸지는 이유도 결국 커뮤니티 때문이지. 그렇지. 그래서 NFT를 흔히
사람들이 아직 좀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. 짚어줘. NFT를 발행할 때 컨텐츠를 자꾸 보려고 해. 컨텐츠라 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안에 드는 그림이라든가 뭐 사진이라든가 비디오의 가치를 자꾸 보려고 해. 그 사진에 들어가 있는 거는 사실 아무거나 돼도 상관없다는 게 NFT 커뮤니티들의 믿음이거든. 네.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칼이 있어? 그냥 칼 사진이야? 칼 그림이야? 누가 이렇게 쓱 그렸어?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. 그림 컨텐츠는 가치가 없어. 근데 그 NFT가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해석되냐에 따라서 이 칼은 전설의 칼이 될 수도 있고 나만 가진 칼이 될 수도 있고 누가 썼던 칼이 될 수도 있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. 그래서 제일 좋은 예제가 연예인이 입은 티셔츠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돼. 같은 티셔츠라고 해도 내가 입은 이 옷은 아무런 가치가 없지. 아무런 가치가 없어. 그래서 이거를 NFT라고 했을 때 뭐 사람들한테 비싸게 주고 뭐 1억에 팔렸다 2억에 팔렸다 그러면 그건 사기지. 그렇지만 이 옷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입어줬다면 예를 들어 훨씬 BTS가 입었어. BTS나 그러면 그 거기서 아미라는 커뮤니티 아미라는 커뮤니티가 인정해 주는 가치가 맞아. 어떻게 보면 NFT가 약간 커뮤니티 입자권 같은 거네. 맞아. 그러네. 맞아. 진짜. 결론은 우리 또 커뮤니티 리드잖아. 선우이가 앞으로 맞아, 맞아. 이 오늘 우리가 얘기를 나눈 이 모든 걸 기반으로 어떻게 커뮤니티를 빌딩하고 꾸며 나가고 싶은지 궁금해. 커뮤니티가 발전을 하려면은 정말 그 커뮤니티에 속한 사람들로서 무언가가 계속 발전이 된다고 생각해. 그래서 내가 바라는 정말 목표는 그 커뮤니티를 누가 시작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커뮤니티가 발전해서 커뮤니티 스스로 돌아가는 정말 성공한 그런 케이스를 우리가 만들어봤으면 해. 저희한테 혹시 반하신 분이 있다면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많이 많이 와주셔서 저희 금성에서 온 지은이랑 화성에서 온 AI 민현 수성에서 온 선홍 이랑 함께 행복하게 네, 웹 3.0 시대를 만들어봐요. 마지막으로 우리 선홍아 처음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는데 뭐 할 말 없어? 오늘 처음 나와서 좀 떨리기도 하는데 앞으로 더 자주 봤으면 좋겠어. 그러니까 앞으로 자주 봐야 될 것 같아. 그치? 우리 커뮤니티 만들어야 되니까. 그리고 민현이 아무래도 인공지능 민현이가 요즘 점점 발전하고 발전은 좀 그렇고 바빠지고 있어. 그런 것 같아. 되게 데이터도 많이 쌓이고 그렇게 해서 재밌게 방송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.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안녕. 안녕.